베트남 담당 기자 권아입니다. 인도네시아 담당 기자 마가렛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여러 전통 명절이 있습니다. 마가렛 기자님, 그렇다면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명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설날이랑 추석?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바로 추석인데요. 추석이 어떤 명절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추석은 한해 농사가 결실을 맺는 무렵인 음력 8월 15일인데요. 한거위라고도 불리는 추석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차례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커다란 보름달도 보며 소원도 빈답니다. 네,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추석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좋아요. 고고! 네, 한국 전통 음식 연구소 윤숙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기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추석에 다 한국 분이 다 드시는 거예요? 네, 추석에 핵곡식으로 떡도 만들고 한과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먼저 차례를 지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이제 손님 오시면 이렇게 내는 다과상. 제가 떡을 송편을 하나씩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색을 좋아하실 건지, 요건 쑥이 들어가고 요것은 오미자가 들어가. 오늘 핑크색 입고 있으니까요. 핑크색? 핑크색. 아, 네. 좋아요. 네. 핑크색. 네. 핑크색. 제가 요 손은 요 솔잎을 깔고 쪘어요. 이거 먹어도 되나요? 네, 그렇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기자님은 오늘 초록색이 예뻤으니까. 네. 숙갓. 좋아요. 네. 네. 아유, 말씀도 너무 예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쑥이 들어간 거. 아. 제가 아침에 빚었어요. 오신다 그래서. 그러면 맛있겠다. 잡숴 보세요. 네. 이제 콩도 넣고 팥도 넣고 제가 깨도 넣고 뭐가 속에 들어갔는지 잡숴 보세요. 네. 콩이 들어갔네요. 거기는 곰을 밥국물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맛이 다 달라요. 이거 처음 먹어보는 송편인데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콩 들어가 있는 것은 처음인데 왜 이렇게 콩 많이 들어가나요? 왜냐면 가을에 이제 콩도 팥도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햇콩으로 또 팥도 그 햇팥으로. 쌀도 햅쌀로 그렇게 만들어서 맛있죠. 저 먹어보는데 맛있어요. 네, 진짜. 그리고 또 한국의 송편의 자랑을 하자면 솔잎을 깔고 쪘잖아요. 솔잎의 향기가 그 송편에 들어가서 특별히 한국의 그 송편이 맛있어요. 솔 향기가 나요. 그렇죠. 저는 사실 아까부터 계속 먹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우메기. 주악이죠. 네. 옛날엔 더 컸대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또 너무 크면은 이제 어쩔까 싶어서 조금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입에 넣으시고 잡숴 보세요. 네. 이거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진 떡이잖아요. 기름에 튀긴 떡이라. 그래서 반씩 깨물으셔도 돼요. 그렇죠. 이거는 기름에다가 이렇게 튀겨낸 떡이에요. 겉은 바삭하고 겉바속촉이라고 젊은이들이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강정 그럴까요? 먹어볼까요? 좀 바삭한 강정 드시면 어떨까요?
네. 아, 이거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손으로 그렇죠? 먹어도 돼요? 그렇죠. 네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생강 향 나요. 이것도 네 그렇죠. 와우. 잘 아시네요. 저는 계피랑 생강 좋아하는데요. 그러시구나. 저는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베트남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런 이런 생강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강.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계피 향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 네. 베트남에서도 생강을 많이 먹으면 건강하다고 그렇죠. 생각해도 생각이 없죠. 뭐 평소에 생각 많이 먹거든요. 이 생강이나 계피가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맞아요. 몸을 따뜻하게. 그렇죠. 저희도 사실 우기랑 공기밖에 없으니까 계절은 우기 때 진짜 많이 먹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오늘 교수님 덕분에 한국 다과상의 좀 의미도 잘 이야기를 잘 들었고 음식도 잘 먹었고 정말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두 분이 오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합니다. 네, 마가렛 기자님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추석 음식은 여기 성편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음식을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마가렛 기자님과 다과 음식 체험하고 의미도 알아보고 너무 즐거웠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